그 녹취록 대화 중에 네. 최태민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네. 이 녹취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규명해보고 싶어하는 게 네. 네, 바로 그 대목이었는데 네. 있습니다. 아마 정두원 의원은 전 의원은 이걸 가지고 19금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나 정말 물과 고기의 관계였나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찾아오게 되면은 은밀하게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을 다 피하게 하고 눈에 안 띄게 하고 온다는 연락이 오면 다 피하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 눈에 띄면 거부감 왜냐하면 그 최태민 집에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네. 최순실도 있었고 최순득도 있었고 뭐. 최순영도 있었고 네. 많았어요. 최순실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기도 나도 마당에 있다가 집 뒤로 피해줬다. 박근혜가 온다고 하면 네. 네. 조순재도 네. 그러면 박근혜가 방에 쏙 들어가고 네. 어느 방이요?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방 얘기를도 합니다. 어느 방? 이게 이제 14쪽에 네. 이게 있는 건데 네. 예, 이 14쪽이 바로 이제 이쪽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방과 관련된 얘기, 방과 관련된 그 골방에 대한 얘기가 네. 이렇게 그게 한두 평 정도 되는 네. 방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자 조순재 씨는 말이죠. 그 골방에서 네. 박근혜 최태민 씨가 단둘이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14쪽에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3시간 4시간 안 나오고 둘이 있는데 그 골방이 요만한 거야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방이 좀 좁고 길다. 한두 평 정도 되는 둘이 들어갔다 하면 3시간 4시간 있는데 밥은 밥은 먹어야 되죠. 밥은 문간에 갖다 놓으면 영감이 들고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이렇게 영감은 최태민 씨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긴밀한 관계였는데 그러면 과연 몇 번이나 왔을까라고 그 예. 질문자가 물어봤더니 네. 한 달에 몇 번이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주 왔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더군요. 네. 근데 그 회의를 했을까요? 뭐 심층 토론을 할 수도 있죠. 네, 심층 토론. 우리 옛날에 시국 걱정하면서 네. 카페에서 예. 특히 그때는 저 수배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 80년대 초반 예. 전두환 정권에 예. 아주 은밀한 골방에서 예. 서너 명이 토론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네, 예. 그렇군요. 이제 일부에서는 그 박관천 경정이 네. 그 얘기한 걸 보면 이게 남녀 관계를 보고서 암시한 그런 네. 대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나이는 네. 거의 40살 차이가 나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까지 예,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궁금한 것이요. 네. 뭐 시국 토론을 했을 리는 없고 굉장히 자주 간첩 점조직 하듯이 와가지고 최태민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 부인도 있고 네. 그죠? 그 임선희 씨 부인이 있잖아요. 다섯 번째 부인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부인도 있고 그리고 애들도 있고 그런데 밥은 또 누가 날라다 줬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좀 그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맞아요. 이렇게 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그, 자꾸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4쪽에서 네. 그 질문자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식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예, 그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조순재 씨는 이 녹취록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감수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감수? 감수? 그런, 감수? 그런 장면을 감수했다. 감내했다. 왜냐하면 네. 표현이 이제 엄청난 대통령의 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엄청난 본에 감수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순재 씨는 최태민이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돈 그래서 박근혜의 소유가 되었을 법한 그 뭉치돈 이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바로 최태민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덕분에 이 집안이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녹취록에도 나와요. 얼마나 예, 가난했는지. 예, 예.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런데 예.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게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예. 이 두 사람의 특별한
특별한 관계를 보고 예. 예, 식구들이 예. 예, 아내는 아내대로 식구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쑥덕거렸지만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감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특별한 관계가 관계. 예. 골방에서 서너 시간 같이 있을 관계잖아요. 예. 식구 토론을 했는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 또 다른 행위를 했는지를 모르겠으나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런 밀접한 관계만 국한되지 않고 돈까지도 관리하는 그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자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아, 이러니까 아, 최태민은 7쪽에서 자기도 불가사이다. 네, 정말 불가사의한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8쪽에서 합니다. 네. 첫째, 예, 박근혜가 누구한테 믿고 할 데가 없었다. 아. 그 다음에 JP하고도 등졌잖아요. 그럽니다. JP는 김종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전 국무총리였고 예, 사촌 형부가 되는 거죠. 네. 박근혜에게는 그리고 당황하기도 하고 돈이 많으니까 당황하겠죠. 네. 또 그리고 능력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고 사회 경험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 사회 경험이 전무하고 네. 외롭고 함께 줄 사람도 없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조순재 씨는 이렇게 이어가는데 둘의 관계는 끝없이 험악한 관계였기 때문에 험악한 관계 돈까지 맡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속된 말로 뭐 끝없이 험악한 둘의 관계이다 보니까 돈이 몽창 굴러왔다고 봐야지. 예, 그건 관리 차원도 있고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있겠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터리한 관계를 험악한 관계라고 얘기한 예. 예,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질문자가 묻습니다. 네. 참 묘하다. 어떻게 돈까지 만나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한꺼번에 살 수 있었을까. 네. 그래서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요. 최태민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우리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 우리도 예. 궁금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조순재 씨의 답이 예. 참 재밌어요. 예. 17쪽인데 예. 아 대단하죠. 여자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마음을 예. 사로잡는 예.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다. 아,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사실 그 김재규의 중앙정보부가 네. 요즘으로 따지면 중앙정보부는 이제 국정원이라고 볼 수 있죠. 국가정보원이죠. 네, 국가정보원. 예. 김재규의 중앙정보부가 당시에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 문제점을 인지하고 네. 1979년에 그러니까 12.6 사건이 나기 직전에 네. 본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네. 바로 그 보고서가 이제 이 보고서예요. 그 중정 문건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중앙정보부의 문건이에요. 네. 이것도 약 이제 20여 페이지가 되는 예. 이런 문건인데요. 여기는 이제 최태훈이가 누구 최태민이 누구인가에서부터 네. 시작돼 가지고 예. 각종 비리 사항들 그리고 여자 관계들 예. 이런, 최태민의 여자 관계 예, 이것도 예. 이제 나오는데. 예. 예, 조순재 씨가 여자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그 대목을 암시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는 네. 예,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요. 아, 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중앙정부. 근데 예. 제가 이제 말로 옮기기에는 너무 민망해요. 참 민망한 예.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조순재 녹취록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이건 나중에 예, 따로 한번 해볼 별도로? 수가 있는데 예. 예, 제가 보니까 이 녹취록이 작성된 시점에서 최태민 씨는 66세였어요. 아, 그 시점 그 시점에 66세. 1979년 당시에 66세. 네. 예. 근데 예, 여기에 이제 거론되는 여성이 예. 12명이 거론됩니다. 예, 12명이 거론되는데 예. 예, 이 중에 예,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51세 당시. 예, 그다음 제일 나이가 어린 분은 이제 27세.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성들하고 네. 관계가 있었다고 당시 중앙정보부는 조사를 했는데 네. 예, 물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인지 네. 우리가 알 길은 없죠. 네.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고 또 이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재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나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만든 이 파일을 보면은 네. 오늘날 그 이 여자분들 빼고 네. 이 각종 비리, 사기 이런 인사청탁, 뭐 인사개입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면서 겪었던 그 모든 것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사례들이.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예. 당시에도 박근혜를 앞세우고 예. 최태민은 이른바 비선실세가 되어서 뒤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봐야 되지요. 어쨌든 주한미 대사관이 2007년 한나라당 네. 경선 때 혹시 박근혜가 대통령 될지도 모르니까 본국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부대사가 보고를 해요. 이게 위키리키스를 통해서 최근에 우리에게 네네.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최태민이 박근혜 몸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걸 우리는 액면 그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나 이게 역사적으로 이 조순재 녹취록을 쭉 보다 보면은 아 이게 어떤 정황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건데요. 이제 제가 볼 때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 보니까 분명한 것은 박근혜가 첫 만남에서부터 최태민에게 빠져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태민이 처음으로 이제 접근한 게 네. 1975년 2월경에 당시 유경수 여사를 잃고 외롭게 네. 있는 박근혜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네. 자기 꿈에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서 너를 도와달라고 했다. 그녀를 도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세 번이나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이 편지가 박근혜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만나는데 그게 3월 6일 날 만나거든요. 당시에. 1975년 2월 달에 편지 썼고 이제 3월 6일 날 만나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한 달 보름도 안 돼서 네. 첫 만남 있는지 한 달 보름도 안 돼서 네. 최태민이 이른바 구국 선교단을 박근혜 후원으로 만들고 거기에 총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 모르는 사람, 네. 40세 나이가 차이 나는 사람, 네. 그동안 인사도 못했던 사람 예, 만났는데 예. 한 달 반 만에 예. 전국 조직인 예. 구국 선교단을 만들어서 당신이 총재하시오. 내가 후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한꺼번에 확 빠져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모르겠어요. 일반 네. 상식으로는 자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건 예, 뭐냐면 이해할 수가 없어서 분명한 거는 조순재 씨도 네.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조순재 씨도 참 미스테리다.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예. 도대체 예. 뭘 박근혜 뭘 알고 있길래? 그렇죠. 예, 어떤 힘을 움직였기에? 그런데 예. 분명한 것은 예. 이런 최태민은 199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설이 많아요. 예. 왜 죽었는지 예. 겉으로는 심장마비인데 뭐 또 다른 설, 뭐 타살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죽어요. 그런데 이때 죽고 나서 이 박근혜 관리를 그동안 최태민이 해왔는데. 네. 그 힘이 고스란히 이제 최순실로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예.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위험하다라고 네. 해서 김재규 중정부장도 결국에는 그 거사 사고 이렇게 저격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소위 불러가지고 침묵 사건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이게 잘 해결되지 못했던 아버지도 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도 좀 녹취록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가사의한 관계, 네. 물과 고기와 같은 관계, 이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박정희 대통령은 모르고 있나 이런 생각에 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 예. 요즘은 이제 국가정보원장이 부활을 시켜가지고 네. 조사를 시킵니다. 그 조사 결과가 이제 이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조사 과정이 어땠는지가 또 이 보고서에는 막 나와요. 아. 그러니까 김재규의 중앙정보부가 네. 도청까지 한 거예요. 이 조순재 녹취록의 사쪽에는 뭐라고 표현돼 있냐면 조순재 씨가 자기네들끼리 사무실에서 얘기했는데 1분 만에 저쪽에서 안 돼요. 김재규 중앙정보부 쪽에서 네. 1분 만에 네. 아 그때도 도청 기술이 네. 굉장히 그러니까 뛰어나죠. 그런 도청 혹은 스파이를 심었겠죠. 네. 근데 이걸 또 알고 박근혜와 최태민 쪽에서
중앙정보부에서 우리를 캐고 있다는 걸 알고 그쪽도 결사적으로 또 대결을 했다는 겁니다. 예,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쪽에 박근혜와 최태민은 김재규를 결사적으로 씹었다. 적을 두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두 세력 간의 이제 갈등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네요. 겁니다. 최태민과 박근혜가 한편 그리고 이제 중정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 거죠. 네, 네. 네. 서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건가요? 이 지금의 그 박근혜 청와대에서도 네. 누가 비선 실세 역할을 네. 차지할 네. 것이냐를 네. 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이제 보고서가 아,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보고서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구두로는 듣고 네. 정말 사실인지 믿기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친국을 합니다. 네, 불러요. 왕이 네. 왕이 직접 네. 전에 이제 자기와 관련된 네. 친족이나 부하나 특별한 이 관리를 이제 이른바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자리에서 네. 중앙정보부의 국장도 배석하고 그랬는데. 네. 예, 이 조순재 녹취록에 의하면 네네. 중앙정보부가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증거를 못 낸다. 왜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사한 증거를 다 제시하면 박근혜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것이다. 아, 아버지한테? 예,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네.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식 이기는 아버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증거를 제시했는데 네. 오, 우리 그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다는데 너는 왜 거짓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작살나는 거예요. 이 중앙정보부 조직이. 에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애매하게 이거를 이제 버무렸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진실 고백을 하면 오히려 그렇죠. 나한테 그게 네. 그 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없는 걸로. 그런데 바로 에이.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0월 11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 김재규가 총으로 이제 쏴서 죽이는 거죠. 네. 물론 김재규의 육성 녹음 최후 진술서를 지금 들어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독재자를 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태민 박근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항소 이유서에 네. 분명히 네. 적혀 있습니다. 항소 이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피고인 그러니까 김재규죠. 이런 비위 사실들 가지고 다 보고를 했는데 이런 일을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뭐 정보부에서 이런 것까지 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대요. 그래서 놀랬다는 거죠. 자기 딸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죠. 이런 대통령 태도를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사실 알렸더니 자기가 직접 조사하겠다, 친국하겠다 해서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국을 통해서 말이죠.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전에는 최태민이 구국선교단의 총재였고 네. 박근혜는 그냥 후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 예. 이 친국을 통해서 그래 그럼 박근혜 네가 공개로 나서라 해서 박근혜 총재를 하고 네. 최태민을 비선실세로 만든 거예요. 최태민은 뒤로 빠진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예. 문제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재규가 자기의 항소 이유서에서 나는 왜 총으로 쏘았나 그 항소 이유서에서 예. 바로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의 비위에 대하여 아무도 문제 삼지 못하고 또 대통령 자신도 그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결심하는데 중요한 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박근혜는 아주 박정희 대통령 직접적으로는 1979년 10월 26일 밤에 궁정동 청와대에서 이른바 연회를 하다가 네.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었지만 이 배경적 원인을 따져보면 딸 박근혜와 최태민의 이 미스테리한 관계 이게 함께 있는 거죠. 야, 이게 그 한편의 대하 드라마, 대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한 48분 정도 흘렀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게 뭔가 좀 정말 가슴 아픈 슬픈 우리 현대사 독재자로부터 파생된 그리고 독재자의 딸의
딸로부터 파생된 이 역사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그 뒤에 박정희 사후에 전두환, 노태우는 좀 이 고리를 끌어야겠다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그 내용도 게, 있어요. 예, 예. 심각한 게 예. 박근혜 대통령은 12.16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박정희 박정희는 예. 김재규 중앙정보부도 부장도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네. 박근혜 최태민의 관계는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삼고 그렇게 단절하려고 했던.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군사 쿠데타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때 전두환은 집권 초기에 좀 분리시키려고 했어요. 최태민을. 그래서 전두환이 박근혜로부터 네. 전두환이 그 최태민을 강원도 군부대로 보냅니다. 군부대? 네. 예. 그게 이제 13쪽에 나와요. 예. 박통 죽고 나서 전두환이가 군부대를 보내고 그랬는데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네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 신성시했다. 전두환이 그네를 신성시했다. 건드리지 않았다. 그 친구들이 재산 관계니 이런 거 조사한 거 없어요. 그때 조사를 했으면 많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13쪽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의 입장에서는 최태민을 잠시 군부대에 한두 달 갔다 두면 좀 격리도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두환의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자기의 이제 군의 네. 선배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자기가 존경하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딸 얼마나 또 이게 신성시했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노태우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그 가계도 보여줬습니다만 이 가계도는 잘 그렸는데 그 어떠한 후의 액션도 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2.6 사건이 벌어져서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청와대 금고에 약 6억 원에 달하는 돈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조순재 녹취록에도 이제 언급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스위스 은행에 50억 네. 이런 얘기도 또 언급돼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전후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네. 이런 뭉칫돈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데 네. 이 돈의 향방에 대해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놔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돈이 어디 갔느냐? 네. 이걸 이제 요새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조순재 녹취록은 구쪽에다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부 계집애들이, 그러니까 최태민의 딸들을 얘기하는 거죠. 계집애들이 다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분산시켜 왔다 갔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태민의 그 가게도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예. 그 가게도에서 가게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사돈의 팔촌들, 예. 그 사람들까지 재산을 분산시켰다. 이런 얘기를 네, 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롯데,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최태민의 가게도에서 이제 결혼을 다섯 번 하는데, 뭐 다 지금 그 최순실 사건, 예. 최순실은 이제 다섯 번째 난 임선희 부인하고 난 관계고요. 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조순재 녹취록 이거는 임선희와 엄마는 같지만 아빠는 다른 이 의붓아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YS 그죠? 그리고 나서는 DJ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DJ와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이때도 이 문제가 계속 이런 설들이 있었어요. 정치권 그렇죠, 안에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뭐 근데 뭐 그건 뭐 약간 이게 성역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민주정부 10년간도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네. 참 묘하다. 어떻게 돈까지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한꺼번에 살 수 있었을까? 네. 그래서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요. 최태민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우리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 우리도 궁금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조순재 씨의 답이 참 재밌어요. 17쪽인데 아 대단하죠. 여자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사실 그 김재규의 중앙정보부가 요즘으로 따지면 중앙정보부는 이제 국정원이라고 볼 수 있죠. 국가정보원이죠. 네, 국가정보원. 김재규의 중앙정보부가 당시에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네. 1979년에 그러니까 12.6 사건이 나기 직전에 네. 본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네. 바로 그 보고서가 이제 이 보고서예요. 그 중정 문건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중앙정보부의 문건이에요. 네. 이것도 약 이제 20여 페이지가 되는 예. 이런 문건인데요. 여기는 이제 최태훈이가 누구 최태민이 누구인가에서부터 네. 시작돼 가지고 예. 각종 비리 사항들 그리고 여자 관계들 예. 이런, 최태민의 여자 관계 예, 이것도 예. 이제 나오는데 예. 조순재 씨가 여자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그 대목을 암시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는 네. 예,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요. 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중앙정부. 근데 예. 제가 이제 말로 옮기기에는 너무 민망해요. 참 민망한 예.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조순재 녹취록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 녹취록 대화 중에 네. 최태민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서술이 네. 되어 있습니까? 사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네. 이 녹취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규명해보고 싶어하는 게 네. 예, 바로 그 대목이었는데 네. 예, 있습니다. 아마 정두원 의원은 전 의원은 이걸 가지고 19금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나 정말 물과 고기의 관계였나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찾아오게 되면은 은밀하게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람들 다 피하게 하고 눈에 안 띄게 하고 온다는 연락이 오면 다 피하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 눈에 띄면 거부가 왜냐하면 그 최태민 집에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네. 최순실도 있었고 최순득도 있었고 최순영도 있었고 네. 많았어요. 최순실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기도 나도 마당에 있다가 집 뒤로 피해줬다. 박근혜가 온다고 하면 네. 네. 조순재도 네. 그러면 박근혜가 방에 쏙 들어가고 네. 어느 방이요?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방 얘기를도 합니다. 어느 방? 이게 이제 14쪽에 예. 있는 건데, 예. 이 14쪽이 바로 이제 이쪽인데요. 예. 여기에 이제 방과 관련된 얘기, 방과 관련된 그 골방에 대한 얘기가 예. 이렇게 한두 평 정도 되는 예. 방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자 조순재 씨는 말이죠, 그 골방에서 네. 박근혜 최태민 씨가 단둘이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14쪽에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3시간 4시간 안 나오고 둘이 있는데 그 골방이 요만한 거야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방이 좀 좁고 길다. 한두 평 정도 되는 둘이 들어갔다 하면 3시간 4시간 있는데 밥은 밥은 먹어야 되죠. 밥은 문간에 갖다 놓으면 영감이 들고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이렇게 영감은 최태민 씨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긴밀한 관계였는데 그러면 과연 몇 번이나 왔을까라고 그 예. 질문자가 물어봤더니 네. 한 달에 몇 번이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주 왔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더군요. 네. 근데 그 회의를 했을까요? 뭐 심층 토론을 할 수도 있죠. 네, 심층 토론. 우리 옛날에 시국 걱정하면서 네. 예, 카페에서 예. 특히 그때는 저 수배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 80년대 초반 예. 전두환 정권에 예. 아주 은밀한 골방에서 예. 서너 명이 토론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 박관천 경정이 네. 그 얘기한 걸 보면 이게 남녀 관계를 보고서 암시한 그런 네. 대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나이는 네. 거의 4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궁금한 것이요. 네. 뭐 시국 토론을 했을 리는 없고 굉장히 자주 간첩 점조직하듯이 와가지고 최태민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 부인도 있고 네. 그죠? 그 임선희 씨 부인이 있잖아요. 다섯 번째 부인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부인도 있고 그리고 애들도 있고 그런데 밥은 또 누가 날라다 줬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좀 그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맞아요. 이렇게 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줌마가 그, 자꾸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4쪽에서 네. 그 질문자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식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네. 그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조순재 씨는 이 녹취록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감수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감수? 그런, 감수? 그런 장면을 감수했다. 감내했다. 아. 왜냐하면 네. 표현이 이제 엄청난 대통령의 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엄청난 본에 감수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순재 씨는 최태민이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돈 그래서 박근혜의 소유가 되었을 법한 그 뭉칫돈 이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바로 최태민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덕분에 이 집안이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녹취록도 네. 나와요. 얼마나 예, 가난했는지 예, 예.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런데 예.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게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예. 이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보고 예. 식구들이 예. 아내는 아내대로 식구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쑥덕거렸지만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감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특별한 관계가 관계. 예. 골방에서 서너 시간 같이 있을 관계잖아요. 예. 식구 토론을 했는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 또 다른 행위를 했는지를 모르겠으나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런 밀접한 관계만 국한되지 않고 돈까지도 관리하는 그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자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러니까 최태민은 칠쪽에서 자기도 불가사이다. 네, 정말 불가사의한 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팔쪽에서 합니다. 네. 첫째, 박근혜가 누구한테 믿고 할 데가 없었다. 아. 그다음에 JP하고도 등졌잖아요. 그럽니다. JP는 김종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전 국무총리였고 사촌 형부가 되는 거죠. 네. 박근혜에게는. 그리고 당황하기도 하고 돈이 많으니까 당황하겠죠. 네. 또 그리고 능력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고 사회 경험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전무하고 네. 외롭고 함께 해줄 사람도 없는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조순재 씨는 이렇게 이어가는데 둘의 관계는 끝없이 험악한 관계였기 때문에 험악한 관계? 네, 돈까지 맡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속된 말로 뭐 끝없이 험악한 둘의 관계이다 보니까 돈이 몽창 굴러왔다고 봐야지. 그건 관리 차원도 있고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있겠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관계를 험악한 관계라고 얘기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질문자가 묻습니다. 네.